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스포츠에서 라이벌은 서로를 함께 성장시키고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그들을 열광케 합니다. 두 학교의 맞대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 이동근, 김태훈, 윤기찬, 이도윤, 문유현 선수가 출발합니다. 연세대학교 이주영, 김승우, 강지훈, 최영찬, 이교태 이렇게 다섯 명이 출발하는 연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두 학교의 맞대결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고려대학교 붉은색 유니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 다시 이도윤 립으로 갑니다. 그러나 블록! 바로 갚아주는 연세대학교의 빅맨들입니다. 정말 높은 높이를 자랑하네요. 그렇습니다. 석점 들어가네요. 이주영 3포인트. 자, 양교 지금 또 스위치로 맞대응한 연세대학교입니다. 문희현 더블 클러치 2점 득점. 자, 그러자 빅맨을 또 가볍게 제치는 문희현의 화려한 경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수비에게 저항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김승우 석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자, 지금 트레이닝 상황에서 상대의 컨테스트를 이겨내는 김승우의 3점이 나오네요. 자, 문유현이 휘젓고 있고, 자, 다시 이어받은 윤기찬입니다. 윤기찬 레이업 득점. 자, 엔드 야, 그리고 마스킹 카운트까지 뛰면서 기브 앤 고라고도 하는데, 네. 자, 이 멋진 동작에 의해서 강지훈의 저 높은 높이까지 이겨내면서 엔드원을 만들어내는 윤기찬이네요. 멈췄고요. 이교태 뱅크샷 득점. 자, 이교태가 석준휘. 석준휘 스탑 점퍼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자, 상대가 슬라이스 수비를 하자 석준휘가 미들 점퍼를 아주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자, 어렵게 연결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주영 왼쪽 커버 석점. 림을 다시 한번 깔았습니다. 이교태입니다. 이교태 올라갑니다. 미들라이즈 점퍼 정확합니다. 우리 대석준의 드라이빙 들어가지 않아요. 티빈 유민수가 마무리해줍니다. 13대 11 2포인트 연세대 앞서 있고요. 자, 이제 고려대학교는 오프 더 볼도 스위치로 대응하고 있어요. 이우진 석점. 많이 선수들이 부딪히고 긁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리버스 레이어 마스켓 카운트. 자, 강지훈을 이겨냅니다. 이 엔드원 득점으로, 자, 사실 이 턴오버 하나 유발한 후에 자, 득점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지금 4대 0 런을 달리면서, 예. 자, 이제 자유투를 성공한다면 5대 0 런을 달릴 수 있는 고려대학교. 이렇게 라이벌전에는 런을 누가 더 길게 가져가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리그에서 44%의 자유투 성공률이지만, 오! 다시 가로채기 문유현! 문유현 바로 쏩니다! 들어가요! 역전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7대 0 런을 발생시킨 태영찬, 이유진. 자, 쏘지 않았고요. 이유진 자유투 라인 쪽에서 점퍼 들어갑니다. 유민수입니다. 자, 유민수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유민수, 차클락 2초, 유민수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효준의 블록! 이효준의 블록! 아, 지금 프레임이 조금 더 불리해 보이던 이효준이 집중력을 가지면서, 아, 마지막에 본인의 높이를 한번 보여주네요. 이효준이 신장도 좋지만 이 윙스팬도 상당히 길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두 팀의 2쿼터 출발합니다. 연세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김승우 직접 돌파합니다. 김승우 뚫어냅니다. 자, 지금 돌파하면서 스텝의 길이 문희현이 막고 있어요. 자, 이주영 들어가는군요. 김승우가 건드려줬습니다. 살짝 길었어요. 이번은 본인 직접 잡고 문유현 갑니다. 문유현 집어넣습니다. 자, 이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또 한 번의 세컨 찬스 득점. 공적인 공격 리바운드가 굉장히 연세대학교 흐름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뺏긴다면 이렇게 매치업이 안 된다는 점. 자, 이 점을 또 이용해 문유현이 오픈이 나면서 이규태가 그 앞에 있습니다. 자, 미스매치를 공략하고 있는 문유현입니다. 네, 문유현 쏩니다. 역전으로 갑니다. 또 한 번 문유현의 백샷. 자, 사이즈와 힘을 이용한 미스매치를 이용하고 있고요. 아, 문유현이 정말 두 번의 크로스오버를 이용해서 가볍게 공간을 만든 후, 자, 속도가 다시 붙고 있습니다.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뱅크샷 득점. 차분하게 마무리합니다. 풀업 점프 안 들어갑니다. 에어볼이 나왔고요. 길게 앞으로 연결 김승우, 이효진에게. 이효진이 꽂았습니다. 석점. 자, 빗나갔어요. 리바운드 드리고 득점. 와, 김승우가 여기서 튀어나왔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유현 뚫어냅니다. 또 한 번 문유현. 자, 샤클락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그리고 가로채깁니다. 자, 심주원 연결. 그리고 윤기찬 레이업 득점. 자,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느낌, 그런 무게감으로 이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유진의 원핸드 슬램덩크. 정말 높은 높이, 빠른 스피드. 아, 정말 저렇게 큰 신장을 갖고 아, 저렇게 빨리 뛸 수 있다는 거는 네. 이유진의 아주 큰 장점이네요. 그리고 이 쿼터는 1분 20초 남아 있습니다. 자, 가로채기요. 최영찬. 최영찬이 끌어냈습니다. 자, 약간 아웃 넘버인데요. 김승우 바로 갑니다. 꽂았어요. 김승우가 여기서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최영찬이 상대의 세트플레이가 안 되는 순간적인 패스를 스틸하면서 예. 김승우의 트레이전의 3점을 이끌어냅니다. 연세대학교 오늘 손끝이 매섭습니다. 자, 스크린 이용해봅니다만 이유진이 앞을 막습니다. 문유현, 문유현 올립니다. 또 한 번 득점. 자, 문유현이 본인 개인기에 의한 업앤업 온 패스. 다시 문유현을 거쳐서 오른쪽에서 쏩니다. 갈랐어요. 심주원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고려대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문유현 왼쪽으로 뿌려줍니다. 3쿼터 시작해서 양팀 아직 득점이 없어요. 석준이 마운드 패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해내는 김태훈. 자, 이주영. 다시 강지훈. 강지훈 하이로 게임. 득점 성공합니다. 자, 지금 골 밑에 다이브 로우라는 김승우가 잡았고요. 빠르게 나갑니다. 최영찬 레이업 득점. 동점입니다. 38-38. 다시 왼쪽 김태훈. 김태훈 접근합니다. 김태훈 올렸어요. 득점. 이유진이 뛰어넘고 싶었는데 이동근이 더 노려냈고요. 윤기찬 빼줬고 김태훈 골랐어요. 석준이가 넘어와서 줄 곳을 찾는데요. 이동근에게 이동근 득점. 자, 이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상황에서 석준이의 여유. 지금 들어오는 모든 수비수와 공격수를 살핀 후에 와. 자, 이동근을 놓치는 상황을 정확하게 연결해 주네요. 석준이의 차분함 뿜어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3쿼터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와, 김태훈 선수가 여기서 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김동훈 고려대 공격. 이동근. 이동근이 던져봅니다. 들어가요. 3포인트 이동근. 자, 높게 강지훈. 자, 강지훈 여기서 올려봅니다. 두 점 득점. 석준휘. 자, 석준이 여기서 득점으로 연결해냅니다. 고려대학교의 득점 그리고 수비가 강해지는 3쿼터. 점수도 10점 차 벌려놓고 있습니다. 김동훈 완벽히 따돌립니다. 그리고 득점. 트여줘야 될 텐데요. 자, 누가 이 흐름을 바꿔줄지. 이규태. 이규태 득점. 자, 지금 이주영의 돌파에 의해 윤기찬 외곽으로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드라이빈. 김태훈이 뚫어냅니다. 김태훈의 득점. 여기서 득점으로 마무리하면 4쿼터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 갈 수 있어요. 김태훈이 쏩니다. 들어갑니다. 김태훈 3포인트. 자, 지금 문현이 림 쪽이 아닌 횡으로 드리블을 치면서 코너에 있는 김태훈에게 아주 멋진 어시스트를 선사해 주네요.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현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맞대결. 더 이 연락점차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지금 3-2 존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이주영. 자, 안쪽으로 투입. 다시 외곽 오픈이에요. 안성우 들어갑니다. 3포인트. 문유현 빨라요. 문유현이 다시 한번 이교태를 이겨냈습니다. 이효진 석점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줬고요. 인사이드에서 이주영 득점. 자, 모처럼 득점이 나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위한 세 번째 득점으로 문유현. 이젠 여유가 없죠. 윤기찬 정확합니다. 윤기찬의 뱅크샷 득점. 다시 이어받는 김승우. 이유. 자, 다시 한번 드라이빙. 이주영. 이주영 뱅크샷 득점. 자, 지금 득점에 성공시키긴 했지만 고려대학교는 3점을 허용 안 하면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조금 더 과감한 득점이 필요하고요. 최형찬 득점. 다시 한번 베이스라인 타면서 왼쪽 와이드 오픈. 이 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유민수 득점 풋백. 문유현. 자, 문유현 김승우를 이겨내고 림으로 향합니다. 문유현 득점. 문유현의 득점.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바로 또 공격합니다. 코너에서 석점. 이유진.
적극적인 플레이 끝까지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석준이가 리버로 갑니다. 석준의 레이업 득점. 승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고려대학교. 이제 남은 시간은 5.6초. 네. 자, 10번째 연속 승리를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2024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맞대결.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를 제압하면서 10연승, 상대 10연승을 질주하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시즌 첫 패배를 안깁니다.